자, 그러면 진행하러 갈게요. 일단 이 장소에 인간산의 동 히카와가 와있다고 아까 저거 봤었잖아. 누설 봤어. 아, 누설을 했다. 소문? 애들이 말해주는 소문 봤었으니까 보러 갈게요. 기타에 있다노까? 이가이나 약자가 알아봤다. 너 때문에 온 거야 임마. 네가 여기 있다 그랬어. 久しいな 少年. 이야? 히토슈라と 呼ぶべきか? 히토슈라? よもや君がそうだったとはな。 どうやら我々は 初めから出会うべくして再会したらしい。 我が創生のための間月日は マントラを滅ぼした時に。 이거 봐, 얘 너무 안쓰럽잖아. 저 M자 탈모 너무 심해.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킨 거 아닐까? 나도 요새 약간씩 탈모기 있는 거 같더라고. 머리가 엄청 빠지고 그런 거 아닐까? 네, 전보다 수치 많이 좀 줄어든 느낌? いや、やっぱり人間の想像以上だ。もう目を閉じてもらえないかもしれない。늦었다고생각했을때가진짜だ。人の欲望とは灯火のようなものだ。小さな家は暖かで心地よい。だが燃え続ける火はやがて炎となる。 全てを焼き尽くすまで止まらぬ怪物にな。재미가 없어? 싫어。재미가 없다는 게 스토리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단순히 탈모인 거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하시네. 소레가 히테와 나니오 모토메르 베키데아리 소노 센오 사다메르 노와 히토데와 나이 세카이다. 조금이라도 티가 안 나게 하고 싶었나 보지. 히토와 타다 오다야카니 마와리 소레가 사이젠니 시테 소와 思わないかね? 그러니까 주장은 조금 静寂であればよいのだと 뭐랄까 공산당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봐봐. 얘 이상 자체가 사람들이 모두 톱니바퀴처럼 돼서 그냥 세상을 위해 단순히 굴러갈 뿐인 뭐 딱히 생각이라던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파츠? 나사?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공산당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지는 안 그럴 거잖아. 지는 그 세상의 주인이 돼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갈 거란 말이야. 분명. 그럼 너무 역설적이지. 너무 모순이야. 얘는. 응? 아, 이퀼리브리.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렇게 생각하겠냐? 所詮は 君も ただの 我が 理想. さて, 全てが 終わるまで 안식. 君は 気づいているかね? 滅んだ 五頭天皇の 残り火に 預かろうとする。 누군데 이거? 他の 愚かな 言葉りを 開こうとする者に 世界を 作るのは この 私なの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지가 세상을 새로 창조하려고 그 전 세상을 개박살냈는데 다른 애들이 코토아리를 연다? 그래서 세상을 새로 만든다? 좀 짜증나겠지? 내가 어? 뭘 위해서 요렇게 되는거지 그냥? 아니 내가 부셨는데 내가 새로 만들려고
다른 놈들이 감히? 이런 느낌. 나 안녕. 나 어디 가야 돼 이제? 또 아사쿠사로 가볼까? 왠지 필이 그런데? 아사쿠사 아니면은 후토미미 있는 곳? 지금은 중반부라고 보면 돼요. 아직 후반부까지는 좀 더. 여기 맞네. 아치코치 맴돌고 있다나. 만토라 본회가 封鎖されてるんだってな. 마네 잔토도모가 뭔가 やろうとしてるのかもしれんが. 걔네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소야. 후토미미가 마네 카타 렌츄. 그럼 후토미미 있는 곳 가는 게 맞네요. 다시 전송. 적어도 텔포에 제한은 없어서 그건 좋아. 바로 이벤트 뜬다. 좋다. 미나노모노요. これから話すことは マントラの支配を逃れて後だがそれを無にするような そう。それその邪悪な力は今はまだ気配でし、しかし、あ、この領域。ひとたび生まれれば、それは世界を作り変えるほどの力を振るう。 알비온 있는 그 신전 간다매. 나 그래서 이제 알비온 만들겠지 하고 좀 맘 놓고 있었는데. 아직이네. 멀었네. 어? 이런 젠장. 아직이야. 아, 유유기 공원이 먼저였어. 유유기. 미나노모노요. 我らは力を合わせるすべを学んだ。皆でやれば今まで以上に働き代々木公園のじゃ未来とはその先にはあ、고생하셨습니다。我ら招き方が苦しみから解き放たれる。そう。あ、これを。メイメイに너무힘들죠。 일단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은 요요기 공원. 요요기 공원 그냥 못 가. 거기 여전히 봉쇄돼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지하를 통해서 가야 될 걸? 아마. 그래서 한참 만에 거기 도착해 가지고 아,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생각했었어, 내가. 奴の方は手がかりなしだ。ま、お前は太耳の花。 아, 요요기공원 어떻게 가지? 잠깐만. 이거 세이브 이제 이번에다가 안 덮어씌우고 새로 팔게요. 나중에 엔딩을 보고 나서. 걔 이름 뭐였냐? 히지리 아니고 이사무 아니고 히카와. 히카와루트 엔딩을 보고 싶을 때 2번부터 불러오면 금방 가잖아. 그지? 적어도 30시간 세이브 되잖아. 아, 뭐 이벤트 있는 줄 알았네. 씨. 어? 어? 잡동사니가 열었어? 근데 이상한 기척? 난 알아. 아사쿠사 갱도 방면? 아,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 이거 아까 봤었어. 여기서 나온다네. 열린 다음에. 아, 순서가 지금이었구나. 잠깐만요. 그럼 파라바티 빼고 고구마 고구 넣을게요. 라쿤다라도 넣게.
가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봐 임마 빨리. 드디어 마지막 기사 헤일라이너. 야가 리더요. 我らは勇気を退ける力。我ら 하면 안 되고 나라고 해야지. 다른 애들은 다 잡았는데. 悪魔の力を授かったゆえに。このテイルライダーが終身しようぞ。 얘네 근데 나한테 다 개발리고 나면은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 좀 궁금하네. 얘네가 그분 수하란 말이에요? 아, 로아는 좀 선 넘었지. 아, 씨, 로아는 좀 아닌데. 우리는 마음 무도도 못 써. 쓰면 안 돼. 그리? 오케이, 좋았어. 시작이 좋아. 일단 포급을 했으면 못 썼는데 일단 시작은 좋아. 좋았어 개꿀. 개꿀. 야 맞아라. 벌써 빔. 오케이. 또 이지 이지하구만. 도르미나 도르미나 도르미나. 나이스. 아 랜덤아이저는 조금 아니죠. 개너무하시네. 에헤이 참 그 그걸 쓰냐? 한도 못 잡았네. 아 거기서 도르미나 쓰지. 아 진짜. 아 또 썼어. 아 에이 싫어. 좋았어. 달려있지. 아 근데 이거 미묘한데 이거 빗나갈 것 같은데. 블락이 뜨더라도 두 마리 다 잡았으면 했거든. 아까 쇼부로 붙였는데. 좋았어. 개좋아. 맞을까? 미술하지 않을까? 예상대로.
한번만 맞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맞네. 딱 한 번만 맞아주면 되는 건데. 야 누구냐. 아 거기서 랜덤아이저를 쓰네. 야 미쳤나봐. 얘는 안되겠다. 얘 너무 커쳐서 안되겠다. 아 베툰다의 돌은 없냐? 베툰다의 돌이구요. 아씨 여기 있을 줄 알았지. 견적이 안 나오는데? 야, 죽여라 이거네. 야, 떨어질 게 없다 이거. 치사한 놈아. 떨어질 게 없다. 떨어질 게. 알겠어? 떨어질 게 없다고 떨어질 게. 이씨. 호그브레스 4단부터 넣기 시작할 거. 개꿀! 너무 좋아! 제발 오케이. 끝나면 이러면 피하는 일은 없겠지. 아 아니다 피하긴 하겠구나.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지금. 우와. 어? 이걸 잠드네. 와 저걸 피했어. 아 거지 같은 놈 진짜. 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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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씨. 아. 왜 나는 데쿤다가 없는가.
아 개짱나. 아 해골바가지들 진짜 씨. 아 고놈 거의 다 잡았는데 씨. 아니 헥헥거리는 거 보면 진짜 거의 다 잡은 게 맞는데. 아무도 없어. 데쿤다 이런 거 아무도 없어. 잠깐만. 로아 약점 뭐지? 검색해 볼게요. 로아. 뭐지? 진여신 전생 3 로아. 아니 왜 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 신기하네? 잉? 아니 뭐 말하면 안 되는 금지 몹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걔 불에는 세단 말이야 제 기억에는요. 어떻게 잡아야 된대?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 그냥 단순히. 해야 될까? 아, 고구마 공구가 차라리 타르카자라도 좀 있었으면. 이거 당해보니까 알 것 같아. 그냥 티타니아 만들 때 랜덤아이저도 가볼게요. 짜증나서 안 되겠어. 나만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개 짜증나 지금. 다 버리고 스킨답다고 죽여. 원킬 원킬 원킬. 괜찮아 괜찮아. 나도 떴어. 그런 행동 좋아. 한 번 더. 너 뭐 하지 마. 너 라쿠마. 아직까지는 일단 좋아. 랜더 쓰지마 쓰지마. 아직 너무 빨라지네. 근데 그러는 거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라이커스도 아니고 이러고. 아우. 얘 한 번 더. 승정이 형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쁜 한 번 더. 새로 나온 노아들은 나쁘다고 안 하고 있어. 형 크릭 알지? 크릭! 나이스.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형도 크릭 해주면 좋고. 형 크릭! 괜찮아 괜찮아. 1025가 어디야. 랜더 빼자. 랜더 빼자 얘들아. 좋아. 아주 좋아. 연기 한번 써야겠는데. 한 마리는 잡자. 한 마리. 벌써 빈. 아 깔끔해요.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건데 랜덤화이자 그거 한방 맞아가지고. 아이 참네. 아 맞다 그거만 보고 씨 넣으면 안 되는 거였지. 아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책 한번 먹이면 되지. 향 줄 거야? 뭐 줄 거야? 복마의 방울. 그래 나쁘지 않아. 좋아. 자 4기사 클리어. 이제 진행하면 돼요. 아 쓸데없이 시간만 날렸네. 어 고생했어 들어가 있어. 잠깐만 랜덤화이자 제일 먼저 배운 애가 누구냐? 천사 쓰론? 어 기리네칼라도 배우네? 아마테라스 르와. 아 로아가 아니라 르와로 돼있었네. 그러니까 안 나왔구나. 아무튼 배울 수 있는 애들은 꽤 많아. 사카님? 걔 사카학인가 사타학인가 걔? 뭐야 저거 정크숍이야? 아! 잡동사니 상점에 걔! 그 아이 금마 너 뭐 팔아? 난다 객. 특별히 싸게 줘? 진짜? 이라샤이. 싸게 주는 거 맞아? 야 가격 똑같잖아. 싸게 준다매. 도반동 600원인 거 내가 알거든 원래? 왜냐면 지난번에 심심해서 두 개 샀거든요 티켓 받으려고. 차크라 드롭들 원래 600원이고. 야! 싼 게 없잖아 이 자식아! 어떻게 된 거야? 카무로기 비만아? 이거 뭐 배우지? 잠깐만요. 이거 마가타마 리스트 있거든. 아 뭐야 루리엔 마가타마 리스트는 링크가 잘렸어요. 짱나게. 어디 보자. 상세 지도 이런 거 말고요. 마가타마 어디 있을까? 마가타마. 마가타마. 산다. 카무로기 비만아. 카무로기에는 베놈 제퍼, 이아레 활천, 아이언클로, 맹반격, 귀신춤이 있고 비만하는 이악물기, 열풍파, 자베린 레인, 사마레 활천, 명계파. 근데 랩제가 되게 높다. 이악물기 괜찮은데 일단 비만하부터 배울까? 소피아는 심판의 뇌화, 사마리캄, 흡수공격, 메디아라한, 천벌. 미묘한데? 나쁘진 않은데 미묘한데?
何？マグタ。何？왜 나를 발견을 못하고? 어? 붙잡을 줄 알았는데 안 붙잡네요? 그러니까 싸게 판다 그랬는데 정가에 팔잖아. 그래서 붙잡을 줄 알았지. 전혀 아니네. 기만하는 사람.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니? 간바르. 근데 저 25만 원 모아야 돼요. 나중에 어디선지 기억 안 나는데 관통 달린 악마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데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게 25만 원이야. 그거는 내가 아직도 기억해. 가격이 더럽게 비싸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25만 원. 그걸 어떻게 까먹어, 씨. 자, 이거부터. 그리고 저거 하나 더 살게요. 지금 마가타마 스킬 리스트 보니까 비만 학계 다 랩제가 좀 높아. 그래서 이양물기 배우고 열풍파까지 배우면 그 다음에는 저 열풍파가 근데 딜이 더 좋을라나? 궁금하네. 모르겠네. 배우고 나면 바꿔 껴야지. 주인공 찾을 필요 없이 좀 진행하다 보면 레벨업 하겠다. 길이 이어지는 거야? 그냥 안 잡아. 아! 안 잡는다고 때려줘 그냥 임마! 왜? 쓰다봐. 죽어버릴까? 피했어? 근데 쟤는 죽는 거야. 개심하잖아요. 뭐야 저게. 얘네 경험치 안 된다. 뭐가 있나? 우에노 북쪽에 저기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본 것 같은데 저기. 근데 슬슬 배가 엄청 고픈 게 지금 시간도 엄청 늦었거든요? 11시라? 11시 47분이라? 자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더 오래 깨 있으면은 배고파서 잠 못 자.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자야 돼. 그 앞에 있어? 맞나? 일단 말해봐. 야! 아까 들은 거야 이 자식아! 아까 들은 거야.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 그거. 개너무하네. 저러고 가? 와... 씨. 여기까지 딱 진행하고 오늘은 그만하면 되겠다.
아사쿠사 갱도로 가는 거였죠, 제가 이제 목적지가. 저 위쪽에 뭐 있나? 파워네. 아, 파워가 아니라 아크엔젤이야? 야, 뭐 이렇게 약한 놈이 나왔냐? 이쪽이 맞는 길 같은데? 내 눈엔? 잠깐만. 아래쪽부터 가자. 그린 슈퍼리티. 안 죽겠지? 죽었니? 땡큐. 어? 아 뭐야, 이어진 거야 길이? 이런 씨. 어? 우에노다 여기가. 그 절 있는데 한번 가보자. 못 가본 곳이었네. 도쿄의 귀문을 보아도 귀신이 나오는 문이야? 귀신의 문? 왜 귀문일까? 조심할게요. 시간 아까워. 누구이스다니. 이거 이름이 뭐라고? 우에노 북쪽 사원. 아 여기에 비사문천 나와? 아 그게 여기였어? 그런 것까진 기억 안 나지. 비사문천 개세죠. 물리 딜러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엔젤루나다. 옛날에 잘 써먹었어. 쪼레뽀. 하마 은근 꿀이었어. 아사쿠사 갱도. 여기서부터가 아사쿠사 갱도네요. 이거 사카하기다. 사카하기 흔적. 여기서 보스전이었나 보네. 사카하기. 유시마역. 공마의 방울이네. 아이 지저분한 놈 진짜. 이래서 라이트마 요원을 버릴 수가 없어. 이런 게 종종 나와서. 지금 라이트마 요원이 없었으면 전 삥! 아 다시 쭉 돌아가서 뽑아와야 됐죠 새로? 준내 귀찮게. 야, 얘네 그래도 40레벨쯤 못 들인데 그런 치즈는 주겠지? 194? 그렇게 높진 않네. 근데 적진 않다. 이 정도면 만족. 아 나가라 저다. 이야 씨 오랜만이다. 전에 잘 써먹었지 나가라 자. 그립네 근데. 제가 30레벨 때 참 아끼는 놈이었어요. 그죠? 나가에서 열심히 진화시켜가지고 써먹었었지. 근데 왜 여기는 빨개? 사카하기 일로 지나갔어? 어두워서 살았다고? 그만. 반갑긴 한데 경험치를 많이 주는 놈도 아니고 굳이 또 잡을 필요 없잖아. 아니 굳이 계속 잡을 필요가 없어. 저는 이런 점은 차라리 잡을만한 경험치 많이 주니까. 아니 만족스럽게 주니까.
아니네? 요모츠 시코메가 경험치가 되게 낮네? 300대는 좀 심한데.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 여기 뭐 있을까? 템 같은 거 한두 개 있을 것 같아. 잘했어 얘들아. 니네가 날 잡았으면은 안 됐어. 상처약? 아니 우리 레벨이 있는데 상처약은 이제 좀 그만 나와도 되지 않냐? 8000마카 이것 때문에 오는 거구만 여긴. 좋았어. 아, 죽을 때까지 나오려고 그래. 또 나와? 또 싸움이야. 야, 내 말이 좋다. 그럼 이제 400 넘긴다. 오씨 600을 넘어 버렸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쟤 근데 옛날에 그 백수 시절이라던가 그럴 때 돈이 많이 없을 때는 그때 여자친구가 하던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같은 음식을 자기는 며칠 안에 다시 먹으면 너무 질린대. 그리고 그 맛이 상상이 돼서 되게 싫대. 그때 당시엔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아 그럴 수가 있나? 신기하네. 근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그 말을 완전 절실히 이해하게 됐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밥을 시켜먹거든요 한 군데서. 그게 2년이 되니까 제가 못 견디겠어요 진짜로. 막 아니 솔직히 2년이나 됐으면 거기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거든? 거의 한 20개 돼요. 질려서 못 먹겠어. 그래서 2년이 좀 넘었을 땐가? 제가 사람한테 말을 해서 아 요새 살 뺄라 그런다고 저 점심 거기서 안 시켜먹고 케밥 사다 먹어도 되냐고. 용산에 케밥 파는 데 있거든요. 한동안 거기서 계속 먹었어. 한 두 달을 먹었어요 케밥만. 존나 질리더라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이제. 아 두 달이 아니야 한 세 달 먹었어. 와 진짜 못 먹겠어. 그래서 또 다시 거기서 또 시켜먹다가 나가는 것도 귀찮았고 한여름이랑 그러다가 용산에 또 연사무소라고 되게 제 취향인 라면집이 있어요. 라멘이 아니라 라면. 근데 거기 덮밥도 되게 맛있는 덮밥이 있거든? 아무튼 그런 거 그런 걸 가끔 먹었어. 자주 먹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는 시켜먹는 데서 먹고 한 하루 이틀? 많으면 3일 정도는 면사무소 가서 먹었지. 뭐 부자반점이라는 맛있는 중국집도 가서 먹고 가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덜 질리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아 내가 다시 또 체중 감량을 좀 해야겠는데? 싶어가지고 서브웨이를 한동안 갔단 말이야? 지금 한 2주 됐어요. 서브웨이만 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간지가? 많이 가면 4일, 적게 가면 한 3일? 이것도 슬슬 질려. 못 먹겠어 젠장. 너무 질려. 돌아버릴게.
지금도 서브웨이의 그 모든 메뉴들이 맛이 상상이 돼. 머릿속에 그려져 그 맛들이. 잠깐만. 아, 왜 7이 됐는데? 아, 그냥 까. 마석이야? 7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이거는 보라색 상자라서 혹시 정천일 때 까야 되나 본다? 두끼 연속 같은 거 절대 안 먹는다고? 납득돼. 납득할 수 있어요. 밥 해주면. 아, 그러면 썩어서 버리겠다. 제가 그거를 더 이해를 못했었던 게 그것도 있어요. 그 전에 고등학생 때 자취할 때는 엄마가 왔다 가면 가끔 막 김치찌개 같은 걸 해줬었거든요. 나 김치찌개 하나 놓고 저녁마다 계속 김치찌개만 먹었어. 막 한 일주일도 먹고. 국물 다 먹으면 당연히 이제 물 다시 넣어서 좀 끓이면 돼. 그게 김치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었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먹어. 이제는. 그래서 한동안 안 먹던 음식이면 그렇게가 되거든요? 근데 한 뭐 일주일, 이주일 전에 먹었던 거를 아 전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걸 다시 한 2, 3일 연속 먹어봐라 이러면은 어... 아 그리고 서브웨이 먹기 전에는 한동안 그거 했다. 그니까 우리가 시켜먹는 데서 먹는 돈, 먹는 돈이면 같은 값에 편의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도시락 하나에다가 뭐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커피도 사올 수 있었어, 편의점 커피.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가성비가 훨씬 좋은데?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메뉴가 바뀌는데? 싶어서 그거를 이제 거의 한 달 먹었어. 그랬다가 또 질려서 서브웨이로 갈아탄 거거든요. 와, 아우, 어. 물론 사람이 매일 다른 걸 먹을 순 없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갑자기 왜 했냐면 아까 오늘 쉬는 날인데 일어나서 배달의 민족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이제 방송을 킬 거고. 근데 배민을 쭉 보는데 도저히 먹고 싶은 게 없어.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그니까 딱 그런 느낌. 다 아는 맛이구만. 전혀 땡기는 게 없는걸? 아, 어제 먹잖아. 아, 야, 그니까 얘는 지난번에 이 카레는 세 달 전에 먹었는데 딱히 땡기진 않아. 요런 거 그치, 그런 거지. 아, 왜 혼자 딜을 받아요. 그 뭐냐, 그니까 그때 당시에 특히 아 그러면 이제 잘 해보셔야죠. 인간관계를 쌓는 걸.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파이팅!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하기도 좀 그렇잖아. 수준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7만원만 줘봐야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아니 나 67만원에 공 하나만 더 칩시다. 아! 나 방금 그 드립 생각했는데 얘 렌탈이었지? 아 그거 보진 않았는데 너무 짤방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친숙해 이제 렌탈 여친.
이약물기. 아, 이약물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이언맨 포 쏘는 거 꽤 재밌단 말이야. 일단 난 이건 버려. 아니야, 버리지 말아봐. 일단 버리지 말아봐. 아, 신경이나 정신 하나 버릴까? 그자. 아, 저주야. 아, 이거 완전 저주는 아니다잉. 이거 패럴라이즈니까 풀면 돼. 그때 당시에 특히 자, 그게 좀 더 컸지. 나는 돈이 없는데 치킨을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같은 음식을 여러 번 못 먹겠다고? 나는 어제도 치킨 먹고 오늘도 치킨 먹고 내일도 치킨 먹고 3일 동안 9끼를 치킨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나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느끼게 된 게 굉장히 용산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뭐랄까? 거의 매주 주말에 거의 치킨을 먹었어요. 질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인데 질릴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 닭이 질려 세상에. 스탄이네? 좀 안 좋다. 너 기합 쓰고 와야겠다. 넌 턴 넘기고. 너는 말하게 되면 한번 봐. 설마 블락인가? 넘기고. 해봐. 나이스. 아, 체력이나 속도 좀 올리지. 무비? 좋아. 설마 또 적이냐? 아니네. 아! 아, 그건 아니지, 좀. 야, 누에 3만원짜리 값어치 충분히 한다, 저거. 3만원이 아니라 10만원 가져가도 내가 납득하겠다. 너무 편한데? 그래, 저런 놈 하나 있어야 돼. 아이, 참. 내가 그동안 너무 게임을 하드하게 진행한 거야. 좋네,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뭔데, 이건 또. 작겠냐? 저는 내일 9시까지 출근해서 8시까지 근무인데요? 진짜. 저 파트타임 너무 부럽다. 전 앉아서 하는데요? 뭐가 좋아요?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서서 하면 한 명은 앉아서 해야지. 치즈 조심하라고? 치질은 안 올 것 같아. 뭐야, 12시 넘었잖아. 후 온다고? 레프트로 나나? 재치 있었다잉. 어? 뭐야? 모임? 아니, 잠깐만요. 모임? 모임? 뭐 어떻게 된 거임? 저도 납득을 이해를 못해서 설명 필요한 건데요? 응?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들아, 야, 눈치 없냐? 좋아, 이것들아.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뭔가 텔레포트 했는데? 다른 데로? 뭐지? 에이, 거 참, 거, 씨. 야, 까스트라.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나?
야, 그리고 사카하기는 왜 안 나와 대체? 어떤 여성이 지나갔다고? 선생님 아니면은 치아키네. 위치도 밝혔어. 좋아. 템 없지? 없어야 된다. 있으면 귀찮다. 있으면 나 삥 돌아가야 된다. 오케이. 좋았어. 내가 다른 애들이면 잡겠는데. 아까 그 요모치 구사 뭐 이런 좋아. 근데 나가라자는 경험치가 9덱인데 애가 팔상발 반방으로 안 죽기도 하고 뭐 달라고 잡냐 그거를 내가. 사카하게 어디 갔어? 이거 나가면 요요기 공원인데 이제? 이? 아니 이케부프로 빙도는 그렇게 크더니 여긴 되게 작다. 아하 참네. 와 제니다. 제가 또 나와? 정말 레벨 디자인 어떻게 짠 거냐. 에 위로 이습이야. 팬텀도 아니고 쳐야 돼. 저걸 죽여야 돼 굳이? 내가 한번 템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 일로 가면 요요기 공원인데? 아 벌써? 드디어 요요기 공원 입성! 하이픽시다. 여기 애들 원래 이상해 임마. 뭐 그놈한테 다 내쫓기고 있냐. 요정이란 것들이. 아니 악마란 것들이. 참. 네 진여신 전생 남쪽방? 거기에 치아키 있나? 뚜뚜뚜뚜. 아니 그 조합이 참. 저거 잡는 경험치 한 30 주나요? 왜요? 그래도 곧 나오는 데몬즈 소울 리마스터는 좀 괜찮잖아. 그 리메이크 아니고 리마스터잖아. 아 진짜?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진짜 눈알 썩는 거 보여드릴까요? 넵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양반이에요. 저는 그 게임 안 좋아해서 당연히 안 하지만 넵튠 보면 생각이 달라져.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센세이! 노트북으로 게임해서 2D 게임만 하신다. 그러면 던파를 하시겠네요? 君も ここに起こっている異変の話を聞いてきたんでしょ? ここにもまた世界を変えそうな力があるものね。助けてもらった後、突然消えたりしてごめんなさい。 아니 이펙트 센 거 안 쓰면 되지. 그런 캐릭 안 하면 되죠. 아 참. あれは私の神がしたことでどうしようもなかったの。 정연수덕이 굴렸어? 오베리스크에 히카와에 쓰가와레.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됐겠어. 와타시와 즈이븐 치카라오 우시나테 시마타와. 데모 키미가 타스케테 크레테 와타시노 카미가 마모테 크레테 다이부 요쿠나테 키테르노 모 히카와가 키타테 히카와니와
彼が作り出すのは乱れなく時間を紡ぐだけの世界。아저그거마음에안들어요솔직히제가던파에대한추억은마지막이너무안좋지마무리가너무안좋지만그래서다시할생각은없긴한데근데어뭐랄까옛날그대로였으면그래도다시생각다시해보고싶다는생각이들거든요근데그게아니잖아지금완전바뀌었잖아게임이너무너무달라져버렸어전혀그래서돌아가고싶은생각이안나그러니까나한테던파는내가군대갔을때해킹당한걸복구해줄수가없겠네요라는말이후로아예내마음속에서아웃이됐지만아좀게임진행할게요이에쓸데없는얘기도못해나이力をなくした空間よ世界の生まれ変わりがそんな姿だなんて너무하네許すわけにはいかない바람년안들어간지지금두달됐거든요그똥망게임씨아두달은안됐다私には世界を作る責任があるわ世界を生まれ変わらせたものとして근데그새극지방도나오고뭐갑자기월드보스도나오고그래놨더라관심없어이제このまま混沌の世界にしておいても氷川に世界を作らせてもいけないの。でも今の私には神が降りて助けてはくれたけど、ここで起こっている異変のことだけど、それはここにあるヤヒロのヒモロギのせいで起こってるの。ヤヒロのヒモロギ、もんそりやるね。いご해석해줘요。ヤヒロのヒモロギ。무슨뜻입니까빨리야이로노히모로기그니까무슨뜻이냐고 아진짜야히로노히모로기와어맞네 야이놈의히어로노기야는뭐야 그건뭐야 아뻘하게웃기네아씨아이고마가치가풍부한영석인데주인에게가오를내려준다고해そのことが知れ渡って히어로모기いろんなものが来ては奪い合いをしてるの私は霊石の持つ魔術師よりそのもう一つの力神を操れる力が欲しいの여기있는사람들다사상이좀위험해세상을만들겠다느니신을조종하고싶다느니좀다이상해소레가아래정상인이없어와타시노카미모와타시니고토와리오사즈케테쿠레르토오모우카라이마야히로노히모로기와하끼리토와와카라나이케도소이마노와타시니데모키미다따라데키르토오모우노레이세키노마가츠히노치카라와키미니아게르와일본버블80년대아니었어요레이세키지타이와와타시니모라에나이카시라아한89년에태어났다면은뭐그니까80년대맞죠버블이80년대몇년도인거야정확히한85년되나87년아87년만돼도2003년이면16살그러나맞네고등학생이네근데이거이런식으로말하면어떻게들릴지모르겠는데저는개인적으로일본의버블시대그시대에한번살아보고싶어요살아봤었으면좋았을것같아그러니까얘기만들어보면물론이게예정된멸망이지만그시절엔입사하면신입사원이몇천만원인가를그냥벌었다며연봉자체가억단위되기도했고막대기업은아니너무신기하잖아상상도못해그런돈은너무말도안되잖아솔직히아무리대기업이라도대기업에입사했는데신입사원이1억을번다고1억이라고심지어사람을못뽑아서난리였다고돈을줄테니까오라고막이랬다고그런시대가세상에존재를했다고와씨세로로세워놨다고돈봉투를보너스봉투를와그럼얼마가들어가있는거야기본한뭐한100만엔막이런거야
1000엔짜리로 10만엔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와 개쩐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좀 더 신기한 것 같아. 그 용과 같이 제로 같은데 막 보면은 버블 경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너무 신기해. 최소 200? 와 200만엔이면 2000만원이잖아. 보너스가 2000만원? 저 근데 그거 들었어요. 최근에 들은 건데 올해 우리 거래처 중에 되게 큰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것저것 다 파는 데야. 게임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팔아. 그래서 거기 판매 사원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마트 아니 이마트 신세계는 제가 아 말을 하면 안 되나? 그런 것도? 아무튼 그 정도 급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판매 사원이 우리한테 와서 막 이렇게 물건 떼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물건을 굴리는 숫자가 웬만한이 아니라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져가요. 물론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회사 돈이니까. 근데 가져가서 그만큼 또 팔아서 계속 매출을 계속 만들어.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 판매 1위를 찍었대요. 매출 저거를 순익이 아니라 판매 1위. 그래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금일봉 보너스 뭐 판매 1위 이런 거 해도 뭐 몇백만원 주거나 이러잖아. 몇백만원 단위가 아니더라고. 1000만원이 그냥 넘어가더라고. 1000이 아니야 사실. 아무튼 그거보다 더 높은데 뭘 판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판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을 우리가 뭐 한 500장, 1500장, 2000장, 5000장 5000장 잘 팔았다 이럴 때 그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닌 거야. 판매한 숫자가. 근데 단순히 이렇게 뭐랄까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개인한테 판매를 하고 이걸로는 당연히 그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그냥 뭐 업체에도 여기서 떼다가 저기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다 합치면 물론 소비자한테도 팔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보너스를 받았다는 걸 듣고 우리가 약간 이제 그날 멘탈이 약간 나갔어. 직원들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개처럼 굴러도 뭐 그런 느낌? 아무튼 뭐 버블 경제 보너스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오네가이 야히로노 히모로기오 토떼키테. 생각해보겠다. 결정하지마. 마요이가 아르나라 무리지와 데키나이와네. 데모 코노 세카이데 와타시가 타노메루노. 그런 말 들으면 또 약해지는데. 아 참나. 가리니 키미가 고토왔다 토시테모 공원 노 나카에 와 하이레네. 코레오 츠카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분기점이에요. 자네. 와타시와 코코데 마테르카라. 그니까 이 게임은 주인공이 그거 너무 닌자잖아. 무슨 리로이 젠킨스야? 그니까 이 게임은 주인공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창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토아리를 받은 사람들의 이념 코토아리에 동조를 해서 그래 내가 네 세상 만드는데 도와줄게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선생님이 갖다 달라 그랬을 때 갖다 주고 그러면 저 선생님 루트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쿠팡맨이라뇨. 쿠팡맨이 아니고 대리해결사. 정확히 말합시다. 대리해결사. 아니 시다. 시다바리. 야 근데 세이브 눈이 없나? 나 세이브하고 슬슬 꺼야 되는데. 녹화 시간도 길어졌고 자야 돼. 아 잠시만. 야 여기는 세이브룸이 아 내가 저기를 안 가봤네.
아, 요 정도면 진짜. 레벨 10짜리, 2짜리, 16짜리 이렇게 이러고 나오고 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이걸 못 봤다. 와. 야, 어떻게 이걸 못 보냐? 나도 참 레게노다. 아유. 자, 여기서 세이브. 그리고 다음 파트는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게요.